지난 4월 초 향후 에어팟 프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에어팟 프로 케이스에 LCD와 리모컨 기능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기술은 애플이 재작년 특허 등록을 신청하고 올해 3월 30일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특허 신청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허는 향후 에어팟 프로 3세대를 가늠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하는 특허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터치 스크린이 충전 케이스 전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폰과 연결된 케이스를 통해서 아이폰을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도 음악을 듣고 다음 곡을 듣거나 검색도 가능하고 메시지 확인과 답 메시지를 시리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을 비롯해서 애플 맥과 내비게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애플 TV의 리모컨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애플워치와 유사한데요. 애플워치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특허가 출원되었다고 내일 당장 에어팟 프로 3세대가 해당하는 터치스크린을 탑재해서 출시되지는 않겠지만 대략 이런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가늠하기 좋은 예는 바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JBL의 투어 프로 2인데요. 해당 제품의 기능은 에어팟의 새로운 특허와 상당히 유사해서 특허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JBL 투어 프로 2를 미리 사용해본 미국의 테크 유튜버들을 확인해보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놀라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투어 프로 2가 출시되지 않아서 실제 시장에서 반응은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지만 에어팟 프로 3세대에 이를 적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바탕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애플 생태계를 만들어왔습니다. 그중 에어팟은 성공의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는 제품인데요. 에어팟 프로까지 많은 유저들을 이동시키는데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에어팟 프로 2는 외관상으로도 큰 차이가 없었고 무엇보다 연결 에러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체기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능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유저들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해당 기능이 탑재돼서가 아니라 해당하는 에어팟 프로 3가 나올 때쯤이면 기존 에어팟 프로 1세대를 비롯해서 기존의 다른 에어팟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배터리는 수명이 위태하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새로운 제품의 새로운 기능, 향상된 배터리의 성능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락인과 업그레이드 유도를 위해서라도 해당하는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실제로 경쟁사 출시 제품이 있기에 올해 이후 무선 이어폰 시장이 터치스크린 트렌드를 갖게 될지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